달감자에 쌀미자를 써서 감미라고 하고 중간에 한자를 넣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글자를 안 읽는 거예요, 한문을. 그래 감모찌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한번 기억을 하신 분들은 안 잊어먹는 그런. 그럼 이제 과일이랑 이런 게 전부 다 사장님께서 직접 공수해 보시나요? 이제 거의 제가 장을 보러 다 가고요. 이제 그 과일이 막 시기에 따라 달라요. 같은 데라도 그때마다 하고.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산지에서 주로 많이 받아요. 잡살떡인데 잡살떡 안에 얇은 피로에서 생과일이 쌓여 있고 안에 파 당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입니다. 주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어떤가요? 대표 메뉴는 이제 여러 가지 과일 모찌가 잘 나가고 딸기 그 중에 딸기 모찌가 제일 잘 나가고 이제. 그리고 빙수, 딸기 빙수하고 메론 빙수. 멋지 선물하기.